I'm a missionary. 여러분 이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교회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오.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통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통일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네. 통일이 되면 정말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신 분들 두 손을 드십시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이 시간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은 하나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왼손은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믿음으로 하늘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8월 27일 렌치고 코리아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일을 위하여 구하였을 때 통일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 내리라 디엔비트가 열려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여 세 번 믿음으로 외치십시다. 주여!
Everybody shout!